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만능스러운 양념장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. 매실 액기스를 활용한 거거든요. 양을 좀 많은 레시피 하나 해 드릴게요. 그러면 자, 매실 액기스 두 개 넣습니다. 그리고 식초를 매실 액기스에 반을 넣습니다. 그러면 한 개죠. 간장도 한 개 넣습니다. 양념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. 찌은 마늘 한 두 스푼 넣을게요. 고춧가루를 자, 세 스푼 넣고요. 그리고 고추장도 넣습니다. 듬뿍 떠서 넣는 거예요. 그리고 참기름은 지금 넣지 마시고 무치실 때 넣으세요. 그리고 통깨도 지금 넣지 마시고 무치실 때 조금씩 넣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 놓으시면 재래기 양념으로 무쳐 드시면 되거든요. 자, 이거는 담배추인데요. 이거는 깻잎. 무슨 야채든 간에 있으시면 재료도 좀 하시면 되거든요. 깻잎도 좀 넣으시고요. 여기 양파도 반 개 남은 거 있어가지고 뿌리 부분 좀 자르고요. 얇게 채를 썰어요. 그리고 이거는 대파를 조금만 좀 다져주고요. 만들어 두었던 양념이거든요. 자, 적당한 만큼만 넣으시면 돼요.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이게 조금 새콤달콤한 맛이거든요. 이제 넣어보시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더 무치시면 돼요. 제가 4스푼 넣었고요. 자, 5스푼 넣고요. 자, 그럼 통깨를 조금 마지막에 뿌려주고요. 자, 통깨 적당하게 뿌려주시고요. 그리고 여기는 참기름 조금 넣을게요. 참기름 반 스푼 정도 넣고 이렇게 무쳐주면 됩니다. 이러면은 맛있는 재래기가 완성되었고요. 그리고 이 양념 많죠? 이거를 여러 가지 야채에다가 다 무쳐 드시면 됩니다. 근데 이거 무나 이런 재래기는 별로예요. 무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와 합쳐지면 싱거워지거든요. 오이도 그렇고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(목소리) 오늘은 이런 병 같은 거 있죠? 이런 입구가 이렇게 좁은데 뭐 넣어서 씻기 좀 불편하잖아요. 이런 거를 씻는 거를 제가 하나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걸 보여드리려고. 이렇게 입구가 넓은 거는 손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수세미 넣어서 문대만 되지만 이렇게 생긴 거는 잘 안 되잖아요. 자, 특히 이렇게 커피 요즘 추출물 같은 거 담아오는 병 같은 이런 거 한번 먹고 버리기 아깝잖아요. 이런 거를 소스통으로 쓰시려면 씻어야 되는데 자, 이런 입구 좁은 거를 씻기 좋게 제가 뭔가 하나 만들어 놓은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행주 널어 놓는 데다가 이렇게 하나 묶어 놓은 요게 있는데요. 요게 수세미 실로 만든 제가 만든 병 씻는 수세미입니다. 병 씻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은 병을 제가 다 씻어놔서 지금 깨끗하지만 물을 채우고요. 얘를 이렇게 넣어요. 넣고 자, 뚜껑을 닫습니다. 그리고는 흔들어요. 자, 이렇게 흔들으면은 웬만한 거는 다 씻겨내려오거든요. 그럼 이게 또 꺼내기도 쉬워야 되잖아요. 너무 두꺼운 수세미는 들어가면 꺼내기 어렵잖아요. 꺼내면은 이렇게 끝이 하나가 나오면 나오는 거예요. 할게요. 자, 요 끝만 여기 나와 있으면 나올 수 있거든요. 자, 이렇게 나오면서 좁은 입구까지도 싹 씻어서 내려오는 거죠. 이렇게.
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을 넣고요. 때에 따라서는 또 세제도 들어가야 하는 병도 있거든요. 이렇게 안에 기름기 같은 거 있을 때는 세제 같은 걸 좀 넣어야 돼요. 그러면 그렇게 흔들어요. 이런 유리병 같은 거는 음료수 한번 먹고 버리기 아까우면 이런 거는 소스통으로 활용하기 좋거든요. 국 안긴 거는 이렇게 쏠쏠 나오죠. 이렇게. 이렇게 넣고 안에 넣고요. 이렇게 흔들면은 이런 거는 더 잘 나오죠. 자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거는 뜨개 실, 저 수세미 짜고 남은 그 실로 제가 이렇게 예전에 만들어 놨던 거거든요. 이거는 이렇게 행주너로 넣는 데다가 하나 이렇게 걸어서 묶어 놓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. 그리고 나서 필요할 때만 쓰시면 돼요. 파는 건 아니고요.